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시는 8일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인문도시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의 스마트시티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광명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위스 생갈렌시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밀라노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례 발표, 광명시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전략, 인문학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